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엑셀에서 작성한 계산표 또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인쇄하기 전에 꼭 인쇄 미리 보기를 해야 합니다. 용지에 맞게 데이터가 가운데 표시돼서 인쇄가 되는지 또는 잘려서 나오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죠. 무작정 인쇄를 해버리면 용지를 낭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는 인쇄 미리 보기와 인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현재 일자별로 입력된 주방가전 행사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인쇄하기 위해 파일에 인쇄를 선택합니다. 또는 단축키 컨트롤 P를 누르면 인쇄 화면이 실행됩니다. 오른쪽에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할 수 있고요. 왼쪽에서 인쇄 관련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선택된 시트의 문서가 인쇄되는 활성 시트 인쇄가 바로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 외에도 전체 통합 문서 인쇄, 선택 영역 인쇄가 있는데 전체 통합 문서 인쇄는 뭘 말하느냐 하면요. 자, 제가 다시 편집 화면으로 빠져나왔는데요. 여기 현재 통합 문서에 인쇄 미리 보기, 용지 방향 바꾸기 등의 이 시트가 여러 개가 있죠. 이 여러 개의 시트를 한 번에 인쇄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전체 통합 문서 인쇄입니다. 세 번째 선택 영역 인쇄는 예를 들어 특정 범위만 인쇄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블럭을 지정하고 파일에 인쇄를 선택하고 그리고 설정에서 선택 영역 인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미리 보기에 현재 범위로 지정된 내용만 인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인쇄를 실행하기 전에 먼저 표의 열너비를 적당하게 줄여줘야 합니다. 단,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열너비를 너무 여유 없이 줄여서 데이터가 셀에 꽉 차면 인쇄를 했을 때 데이터를 읽기가 불편해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적당하게 이렇게 줄여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열너비를 줄였는데도 지금처럼 행사 금액이 잘려서 인쇄가 된다면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작업은 여백을 조정해야 합니다. 현재 보통 여백이 기본 여백 설정 상태입니다. 이 여백을 좁게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백이 좁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페이지가 넓어졌죠? 그러면서 행사 금액이 한 페이지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폭에 인쇄되긴 했지만 이 표가 어떤가요? 왼쪽으로 치우쳐 보이죠? 표가 페이지 가운데에 배치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이때 여백 설정 부분을 다시 누르고 사용자 지정 여백을 선택합니다. 페이지 설정 여백 범주가 실행이 되면 여기 페이지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곳 있죠. 여기에서 가로에 체크를 합니다. 표가 페이지 가운데에 보기 좋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방법대로 열너비와 그리고 여백을 조절했는데도 데이터 일부가 잘려서 인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요. 설정 맨 마지막 부분에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를 선택합니다. 전체 데이터의 배율을 축소해서 현재 용지 한 폭 안에 데이터를 모두 인쇄하게 되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한 페이지에 모든 행 맞추기 그리고 한 페이지에 시트 맞추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설정은 한 장의 용지 안에 모든 행 또는 표의 모든 내용이 인쇄되도록 하는 건데요. 하지만 무작정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또는 행을 맞춰 인쇄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페이지에 시트 맞추기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표의 모든 데이터를 한 페이지에 맞춰 넣었더니 상대적으로 표가 축소돼서 인쇄가 되죠. 그러면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져서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다시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 설정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보기 좋게 인쇄가 되도록 설정이 끝났다면 여기 인쇄 매수를 입력하고 인쇄 버튼을 누르면 인쇄를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작성한 데이터의 열 개수가 많아서 용지의 세로 방향으로 인쇄가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무리하게 한 페이지에 열 맞추기로 해서 인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는 용지의 방향을 가로로 바꿔서 인쇄하는 것이 좋겠죠. 용지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을 눌러서 방향을 가로 방향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쇄할 데이터를 용지 가운데에 배치하려면 지금처럼 사용자 지정 여백을 선택하고 페이지 가운데 맞춤 가로에 체크를 합니다. 여기 세로 가운데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표가 문서에 가로, 세로 가운데에 배치되어서 인쇄가 됩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임의대로 페이지를 나눠서 인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기 탭을 눌러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선택하거나 또는 오른쪽 아래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눌러서 지금처럼 보기 화면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바깥쪽 파란색 실선 보이시죠? 이 실선이 바로 인쇄 영역을 의미합니다. 인쇄 영역에 포함된 데이터가 인쇄가 되는데요. 인쇄 영역을 드래그해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인쇄 범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 점선은 페이지 구분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1페이지죠? 그리고 아래쪽 내려보면 2페이지, 3페이지, 맨 마지막이 4페이지죠? 그리고 이 점선을 구분선으로 해서 이 오른쪽이 5페이지가 되고요. 그 아래쪽이 6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이 영역 속에 페이지 번호가 표시가 되죠? 자, 이때 행사 금액이 한 페이지에서 잘려서 표시가 되지 않죠? 이런 경우에 직접 페이지 구분선에 마우스를 양방향 화살표 모양이 되도록 두고요. 이렇게 오른쪽을 끌어서 페이지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래쪽에 한번 보면은요, 이 가로 점선 보이시죠? 현재 42행까지가 한 페이지에 인쇄가 되는 영역인데요. 필요하다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40페이지까지만 또는 뭐 45페이지까지만 이렇게 1페이지에 인쇄가 될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편집 화면으로 이동할 때는 보기에 기본을 누르거나 또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기본 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됩니다. 이번에는 보기 탭의 페이지 레이아웃 보기 상태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레이아웃은 용지에 인쇄된 모양을 바로 보여주는데요. 이곳에서 머리글과 바닥글을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양이 많을 때 제목행을 고정했듯이 인쇄할 때도 제목행이 모든 페이지에 보이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제목행이 표시가 되지 않았죠? 이때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를 누르고 인쇄 제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인쇄 제목 반복할 행의 커서를 두고 A3셀을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반복할 행 절대 참조 3행에서 3행까지. 이 의미는 3행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현재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도 인쇄 제목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걸알수 있죠. 이번에는 머리글 추가 영역 부분을 한번 보면은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저는 오른쪽 영역에 2019년 부산 지역이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모든 페이지에 2019년 부산 지역이라고 표시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닥글 추가 부분을 누르고요. 여기 머리글, 바닥글 메뉴를 선택하고 페이지 번호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앰퍼센드 페이지 번호라고 표시가 되었죠. 그리고 아무 셀이나 클릭해보면 페이지마다 페이지 번호가 매겨지죠. 그 외에도 머리글, 바닥글 요소가 많이 제공되죠. 페이지 번호, 페이지 수, 전체 페이지 수를 말합니다. 현재 날짜 등등 그림까지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페이지 번호와 전체 페이지 수가 되고요. 그리고 머리글 또는 문서의 하단, 바닥글에 로고를 삽입할 때 사용되는 그림 요소가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때 제가 전체 페이지 수도 한번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현재 페이지가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슬래시라고 입력을 하고 머리글 바닥글 메뉴에서
페이지 수 메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 셀이나 선택하면 전체 3페이지 중에 1페이지다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머리글 왼쪽 영역을 클릭하고 머리글 바닥글을 선택한 다음 그림을 선택합니다. 파일에서 찾아보기를 누르고요. 준비된 로고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고 삽입을 누릅니다. 그랬더니 앰퍼센트 그림으로 이렇게 요소가 추가되죠. 빈셀을 선택하면 페이지마다 로고가 추가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외에 요소 추가 방법은 된다 7일 실무 엑셀 책에도 상세하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평소 원하는 대로 인쇄가 되지 않았거나 인쇄 방법을 잘 몰랐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강좌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강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